포커마스 최상욱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번 주에는 무슨 부동산 뉴스 있어요?라고 여쭤보기가 좀 민망한 게 연휴가 5일이라서 네. 뭐 그렇긴 해요. 그러나 이제 연휴 동안 나오는 뉴스들 보면 도대체 전세값은 언제까지 이렇게 오를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아닌 걸로 막 오른다. 지난번에도 우리 그런 얘기 조금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이름의 분류의 주택이 청약 경쟁률이 2700대 1을 기록했다고. 근데 하필이면 여기가 판교 대장동. 파보자.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아니요, 아니요. 일부러 이 얘기 하러 갖고 왔죠. 아니요, 그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주에 그 네. 주거용 오피스텔 바닥면적 120제곱미터 다룰 때 예. 그때 청라지구에 그 주거용 오피스텔 소위 아파텔 아파텔 공급이 있었고 같은 예. 날에 그 판교 대장지구에 도시형 생활주택 그 공급이 있었다고 하면서 저희 오피스텔하고 도생주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대비 분양가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리고 또 규제를 받는 상품 대비 소위 규제를 좀 덜 받는 네. 이런 형태의 상품들이어가지고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딱히 대단한 그런 부동산 뉴스는 없었어요. 근데 이런 사이트들의 그 청약 경쟁률들이 나왔는데 네. 대장지구에 공급한 그 도생주 도시형 생활주택 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거의 316대 1 나왔는데요. 네. 가장 큰 평형대에서 2700대 1 나왔거든요. 야,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도 많이 나옵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는 안 나오죠.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뭐라 그럴까? 내가 이제는 보면 대장동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갔다가 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와, 전반적으로 어마어마하다. 청약 경쟁률이 평년에 6배 정도로 올라갔어요. 도시형 네. 생활주택에 네. 이만한 경쟁률이 있었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그 비규제 상품이랄까 이쪽으로 주택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좀 아파트 분양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이런 비아파트 분양들이 분양가 높게 나오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분양 시장에서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좀 허탈해하기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게 또 다른 왜곡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예. 하시면서 조금 예.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SK 에코 플랜트예요? 아 그거는 SK 건설에 바뀐 사명이고요. 아 이건 회사 이름이에요. 회사 네네, SK 거기서 만든 회사 거기, 거기서 만든. 그러면 SK 뷰 테라스 여기가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분양한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네네.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이 뭐예요? 아파트는 아는데. 아 도시형 생활주택은 말 그대로 그 뭐라 그럴까 저희가 말하는 주거 유형들이 있는데. 네. 아파트, 빌라, 다가구, 아파트, 빌라, 너무 다세대, 너무 기본이라서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나눠서 네. 쭉 한 꼭지가 가고요. 네. 그리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말고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이런 또 별도의 그 주거 카테고리가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다 알아요. 오피스텔도 네. 알고 단독도 알고 다가구, 빌라 다 아는데 네네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그냥 별도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아파트처럼 생겼다. 아니면 빌라처럼 생겼다. 아파트처럼 생겼는데 네. 네, 그게 도시형 생활주택도 4층 네. 이하인 연립주택처럼 생긴 게 있고 5층 이상인 아파트처럼 생긴 게 있어서 층수에 층수 가지고 몰라요. 네, 층수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별도의 발코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발코니. 저희가 말하는 그러니까 소위 보통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MB정부 때부터 도입이 됐는데 네. 말 그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1인 가구. 그러니까 원룸 건물을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부르더군요. 네. 원룸, 예. 원룸물, 얼룸으로 구성된 약간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불러왔는데요. 근데 그것도 지난번 저희가 오피스텔 면적 다룰 때 네. 그게 40제곱미터 이하 정도까지만 했었는데 그것도 6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도시형 생활주택도 이제는 좀 넓은 면적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됐어요. 60 해봐야 뭐 18평이니까 뭐 넓기는 뭐 넓어요. 그러나 뭐 원룸보다는 넓죠. 조전 대비해서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아무튼 소형 주택이 다닥다닥 모여 있는 네. 이 건물. 네, 근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 기준이 20제곱미터 이하를 하나 갖고 있으면 이게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본적으로 주택인데요. 네. 네. 저희가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네. 도생주는 주택인데 네. 20제곱미터 이하 면적을 하나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닌 걸로 봐요. 소형 주택을 갖고 있어가지고 너무 네. 너무 그건 너무 작아서 네 너무 작아서 그래서 하나 정도 갖고 있어라면서 과거에 분양이 엄청 많았었는데 도생주 60제곱미터 이하를 두 개 이상 갖고 있으면 또 주택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소형 도생주가 한 채까지만 갖고 두 채부터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오피스텔 대비 뭐 딱히 어떤 장점도 없고 해가지고 지어지다가 좀 한참 말았었어요. 아,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룸이 8개 있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다 집 소유주들이 다른 네네네. 아, 그런 거예요? 네네. 다세대로? 네네네. 그런 컨셉인데 이번에 판교 대장동에서 한 건 그거는 어떤... 이제 거의 저희가 말한 정말 아파트형 아파트형처럼 넓은 평형대 높아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테라스형이어가지고 네. 좀 상품 설명하기 좀 그런데 4층짜리로 건설된 테라스형이어가지고 네. 요즘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평면이기는 해요. 네. 이제 테라스도 있으니까 그리고 예. 대형 면적이어서 소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도 특세 상품으로 아파트 평면을 갖고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네.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도 대형 면적을 채택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상품으로 점점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오피스텔은 아파트와의 차이가 일단 주차가 많지 않아도 되니까 많지 않을 수 있고 네. 그리고 테라스가 없으며 없고. 그래서 뭔가 보너스 면적이나 확장한 이런 게 아니라 딱 네. 그냥 전용 면적이 정말 그거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럼 아파트와 비교해서 장단점이 뭡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의 아파트와 비교해서 장단점이요? 네. 이게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장점은 조금 있고 네.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장점이자 그냥?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달라가지고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돼가지고 네. 네. 뭐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랑 또 똑같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장점이냐라고 하면은 장점은 아니라고 아닌데, 생각이 되는데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네, 대신에 그럼? 분양가를 소위 시행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뭐 테라스형이든 약간 뭔가 어떤 설계적인 부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어필할 수가 있게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분이 조금 엣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 준공 이후에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민간 논리로 돌아가는 부분이 도생주의 장점이자 단점이 아닌가. 대출 잘 나옵니까? 이것도 그 안 나옵니까? 대출이 중도금 대출? 중도금 대출은 네. 이제 다 그 아니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왜 병정률이 이렇게 높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 높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공된 어쨌든 중공된 옆에 있는 그러니까 평면이 똑같은데 네. 그냥 그러니까, 거의 아파트처럼 보인다. 예. 네,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도 똑같았어요. 뭐냐면은 네. 전용 85제곱미터로 공급을 했더니 주변 25평 아파트랑 면적이 비슷하잖아요. 네. 아파트 발코니 확장한 게 84고 주공 오피스텔도 전용 85니까 면적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용적률이고 뭐고 다 떠나가지고 일단 주어진 건축물의 면적이 비슷하니 가격도 좀 비슷하게 갔던 게 시장 트렌드다 보니까 네. 주공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뭐냐 공급주에서 자꾸 어필하는 게 뭐냐면은 주변 25평 아파트보다 우리가 얼만큼 싸다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먹혀가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엄청난 분양 경쟁률을 기록해 왔는데 이것도 그냥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보다. 그러니까 청약 통장도 필요 없어요? 아 있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가 오피스텔 청약할 때도 보면 완전 이제 순수 추첨제 방식이어가지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집이 몇 채 있건 뭐 어쨌든 간에 네네.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렸겠네요, 그러니까. 몰렸죠. 근데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저희가 작년에 아까 이게 대장지구를 얘기하셔가지고 네. 작년에 과천의 지시정보타운에 분양을 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런 청약 통장 중에 하나였던 56만 개가 그 들어갔던 사이트가 있는데 예. 과천 지시정보타운을 이제 분양할 때 3개 필지를 민간 시행사가 받아가지고 분양을 하면서 이제 공공택지 분양을 했는데 주변 시세보다 너무 낮아가지고 엄청난 그런 청약 경쟁률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청약 시장이 상대적으로 기존 주택보다 좀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예. 다 인기예요. 꼭 도생주만 엄청나게 인기다 이건 아니고 지금 대부분의 청약이 전부 다 인기이기는 하죠. 그렇겠네요. 어차피 뭐 청약 가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물량도 안 많고 최근에 그럼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은 아파트 지어서 괜히 분상제 적용받지 말고 네. 이거 하면 다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죠. 남겠네. 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안 지어요? 그러니까 다 오늘부터는 아파트 안 지어. 아파트는 모양도 얼추 비슷해. 높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 굳이
왜 그랬지? 모르겠어요. 어, 저도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네, 하지.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도시 설계를 할 때 그 네. 소위 용도 용적제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주거 유형을 다 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공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굉장히 공급시장에서 인기이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양한 규제 때문에 공급자도 잘 공급 못하고 수요자도 잘 청약 못하고 뭐 그러나 경쟁률이 미달은 아니니까 계속 치열은 한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고 네. 뭐 그러다 보니 로또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그거 이외에 알고 보면 뭐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대체 상품들이 이른바 시장 가격에 막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거래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 네, 그렇죠. 아무런 규제 없이. 네. 아니면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시형 요새 뭐 아파트도 도생주든 오피스텔이든 묶어서 얘기하도록 네. 해볼게요. 어,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은 분양권도 주택이고.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양권도 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다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도 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을 뭐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고 당첨되는 방식 자체도 이제 거의 가점 베이스로 다 예, 바뀌었기 예, 때문에 예. 뭐 과거에 투자자들이 아파트 시장을 많이 기웃거렸다면은 이제는 도저히 기웃거릴 수가 없는 환경이죠. 무주택자 우선으로 다 배정되기 네, 때문에 예. 그러나 오피스텔 같은 이런 비규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다 추첨제 방식이어가지고 그냥 하고 싶으면은 뭐 운이 좋으면 될 수가 누구나 있거든요. 있고. 네, 그래서 이쪽으로 점점 수요가 몰리는 그런 국면이고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제가 오피스텔도 얘기드리면은 오피스텔 아까 중도금 대출도 얘기하셨는데 이 중도금 대출 과거에는 규제가 거의 없었다가 어, 올해 규제가 좀 생긴다고 생긴 게 LTV 70%까지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택 대비해서는 여전히 대출도 많이 해주네요. 네, 대출룸이 큰 거고요. 그리고 준공 이후에 주임사가 오피스텔 같은 게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수도 있다. 네. 오피스텔 주택임대 사업자 도생주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그러니까 주거 유형별로 주임사 등록이 되는데 네. 아파트만 막아놨기 때문에 아파트가 아닌 모든 주거 유형의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잖아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일단 갈 때 카운트 안 하고.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조정 지역에서 등록하시면은 이제 다 카운팅이 되고요. 네. 비조정 지역에서만 했을 때만 카운팅이 안 되죠. 대장동은 거긴 판교여가지고 아, 조정 지역이에요? 네, 거기서는 하면은 이제 사실상 어떤 세제혜택을 받기 어려운데 없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네. 일단 뭐 그리고 작은 거는 뭐 주택으로 보지도 않고 네. 대출도 잘 나오고 이런 네. 장점이 있으니까 많이 몰리는 건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투자할 만하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은 사람들이 아파트 규제가 많아요. 대출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대출 청약통장도 순번이 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인데 여기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몰릴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런 게 뭐 역사적으로도 늘 아파트 규제를 하면 이런 오피스텔이나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이런 이제 그런 유의 이제 주택으로 이제 몰릴 텐데 그런 게 장기적으로도 늘 괜찮았어요? 아니면 반짝도 이랬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됩니까? 아, 원래는 저희가 주택시장에서의 주류는 항상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아파트가 주류로 뭔가 떠오르는 네. 시기는 네. 항상 뭐 사람들이 얘기하기 좋아하는 뭐 소위 뭐 끝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네.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주택의 그 매매가격이라고 하는 통계에서 대부분 다 아파트 가격 통계만 발표가 되고 연립주택까지 엮어서 발표를 하긴 하지만 그 통계에 인용하는 분들도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거의 다 공동주택 가격으로만 주택 통계에 되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어, 이런 지금 이런 틈새 상품이 아니면 비규제 상품에 대한 그런 수요 쏠림이 좀 많이 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여러 번 봤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파트가 인기가 없어서 이게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아파트가 그동안 많이 올랐고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공급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에
비아파트 쪽이 지금 규제가 더 적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네요. 그리고 풍선 오피스텔 효과. 시장도 이렇게 말하니까 다 좋았던 것처럼 들리는데 네. 원래 원룸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예. 이하로 예. 분양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카운팅하기 시작하면서 이 원룸형 오피스텔 시장이 사실상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메리트가 없어진 거네요. 네, 그냥 그게 갖고 있으면 주택이 아. 돼버리니까 본인 거주주택 처분할 때 이게 주택이 돼버리면서 아. 양도세 중과돼버리고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네, 네. 이 소형 오피스텔에 대한 그런 투자 수요가 거의 완전히 사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대형화를 시행사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실수요자한테 그냥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형 화를 선택하게 되면서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좀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 대형 오피스텔 시장이 이제 시장이 열린 거죠. 그렇습니다. 대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결국은 집인데 네. 분양가 상한제 안 하는 집이다. 네. 그리고 대출 규제 덜하는 집이다. 네.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네. 분양가 상한제 안 하는 거니까 일반 그냥 구형 아파트 사는 거랑 비슷한데. 기왕이면 새 거고. 저는 이게 약간 불안한 느낌이 들어. 왠지 주류가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네. 요즘은 뭐 사기가 어려우니까 관심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걸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다고 사도 될까? 처음에 아파트가 나올 때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 서울에 아파트라는 게 등장했을 때 딱 안 기자처럼 야 이건 주류가 아닌데. 5층 좀 무너지면 어떻게 저거? 닭장처럼 왜 저러고 있어? 왜 바람이나 통하겠어 저거? 들은 얘기가 그래서 딱 보니까 너무 높고 답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동간 거리가 좀 넓어야 된다. 사람 못 살 곳이다.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지 않냐? 근데 바람 통하는 건 관계 없었는데 쭉쭉 좀 넓혀. 그래서 넓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 동간 거리를. 아. 그러다 보니 건폐율도 저절로 낮아지고 5층까지밖에 안 하니까 용적률도 낮아지고 왜 5층까지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주공이죠, 주공. 네. 주공의 어떤 그 담당 임원이 야, 5층 이상은 좀 애들 정서에 안 좋을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옛날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되니까. 아니요, 근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네. 무슨 서대문구 충정 아파트들이나 네. 이런 건 네. 6층, 7층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한 층 더 올려도 엘리베이터 없어도 관계는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냥 통풍 잘 되라고 넓게 짓고 그러는 바람에 그걸 재건축하니까 막 집이 두 채, 세 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어쨌든 그래서 뭐 유행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긴 한데 대출이 좀 잘 나오는 거가 있군요. 그러니까 그건 메리시네요. 최근 굉장한 메리시네요. 요즘 같은 최근 같은 때는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기 과열 묶여버리면 40% 나오니까 네 장점이죠. 근데 70%쯤 나오면 그 대출 받아 사고. 일단은 뭐 반전세 같은 거 들여서 묶으면 네. 거의 내 돈 없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몰렸다. 몰렸다. 지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몰릴 수밖에 같아요? 없는 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최근에 좀 말이 많잖아요. 예. 분상제를 좀 완화하냐 마냐 말이 많은데 예. 예. 이렇게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들은 점점 공급이 활성화될 거고 분상제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활성화되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전처럼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틈새 상품이나 예. 소위 막 끝물처럼 생각하시기보다 이게 앞으로 메인스트림이다. 네. 이게 앞으로 네 많이 나오지 않을까. 개척자가 네. 된다. 그렇게 생각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바닥 면적 120제곱미터까지 오피스텔 다뤘으니까 그런 네. 대형 더 대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거고 분상제 적용 안 받을 거고. 또 100가구 이하는 또 분양권 전매도 되니까 투자 수요도 많이 붙을 거고 순수 추첨제 방식이니까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넣어볼만 할 거고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 지역의 네. 오피스텔이 그동안 좀 애매했던 이유는 학교가 그 근처에 꼭 짓지 않아도 되거나 지을 땅도 없다 보니 네. 여기서 애들 학교 어떻게 보내? 이제 이거가 이제 거의 유일한 단점에다가 이제 주차 공간 좀 부족한 거 정도였는데 네. 뭐 학교야 뭐 어떻게든 해결되거나 아니면 가까운 데 있기만 하면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러니까 크게 짓는 최근의 추세의 모양이네요. 예전처럼 이렇게 진짜 작은 평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택으로 카운트 되더라도 네. 크게 짓자 아파트처럼 거의 짓자 그렇게 하는 분위기 모양이네요. 올해 분양가 서울 지역에서 분양가 7천만 원 넘은 단지들은 다 도시형 생활주택이고요. 네.
저희가 아파트 분양가 가장 비쌌던 게 얼마 전에 원베일리 분양할 때 5천만 원대 예, 평당 예, 5천만 원대 예. 분양이 제일 비쌌거든요. 예. 그래서 분양가를 민간 시행사가 자유롭게 이제 정할 수 있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 시행사 여러 가지 작전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이런 것들 다 반영이 될 수 있어가지고 순수한 게 민간 논리로 가는 거에서 대형화 고급화 이런 트렌드로 그냥 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공급된 거라 그런 거는 아니긴 하죠 아직은. 오피스텔은 용적률이 매우 높죠. 규제도 덜 받고 하다 보니. 네, 오피스텔 지어지는 데는 이제 상업지구에 지어지니까 거의 800% 가깝게 가까이. 지어져가지고 용적률은 매우 높고 그래서 뭐랄까 뭐 이제 같은 면적당 대지평이 굉장히 작은데. 작으니까. 네. 차후에 한 번 더 재건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사람 생각마다 다른 것 같은데. 낮게 지어서 나중에. 그냥 뭐 모르겠습니다. 용적률은 800을 받는다고 하니. 그러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계속 800일 테니까 뭐. 예. 아니요. 그것도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항상 올라왔거든요. 2000, 3000 될 수도 있다는. 예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적률이 800이고 꽉 차서 지은 건데 이거 20년, 30년 후에 낡으면 재건축할 수 있냐 없냐. 네. 저 우리나라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네. 아파트 재건축은 해봤는데 그거는 묘하게 이렇게 용적률 매우 낮게 만들어놓은 5층짜리 고즈넉한 아파트만 재건축해봤으니까 이거는 된다. 근데 지금 250%, 300% 지금 빽빽하게 짓고 있는 이 아파트들은 과연 미래에 재건축이 될까? 재건축 될 때 더 높게 지을 수 있을까? 지금은 법규상 안 되는데 네. 근데 최상욱 의원은 된다는 그 말씀이죠. 법이 사회가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도심에 노후된 건축물이 생겨가지고 그걸 정비사업을 해야 되는데 800% 용적률로 안 된다고 해서 그럼 1200으로 올리자고 사회가 합의하면 그 순간 1200이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의 뉴스는 판교 대장동에서 SK 시작할 때 그 대장동을 얘기하셔가지고 저 완전 지금 핫한 거 나오는 갑자기 줄 그거 물어보실까 지금 내시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엄청 어버버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SK 그 에코플랜트라는 네. 건설회사가 네. 판교 SK 뷰 테라스라고 하는 이게 네. 이름만 봐서는 이게 아파트인지 뭔지 알 수 없는데 이름 보니까 뒤에 테라스라고 딱 붙인 게 우리는 네. 진짜 거의 아파트 같은 겁니다. 이렇게 아예 이름에서 이렇게 아니요 이렇게 하네. 진짜 테라스 하우스처럼 딱 뒤에 앞에 있어요. 이런 이제 그래서 테라스 하우스는 앞집의 지붕이 내 집의 테라스인 그러니까 사실상 마당이 있는 아파트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사지에 짓다 보니까 뒤로 나가면 동굴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통풍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면 테라스, 뒤로 나가면 벽. 그게 요즘에는 그런 막 위례나 이런 신도시를 가도 어떤 특정 동은 테라스형으로 많이 짓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게 이름이 아파트가 아니라 도시형생활주택이고. 네. 도시형생활주택은 대출이 잘 나오고 분상제 제한도 네. 없고 네. 뭐 이런저런 청약통장도 필요 없으니 네. 공급하려는 사람도 몰리고. 건설회사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네. 수요도 몰리고 청약통장 필요 없고 대출 나오고 하니까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쩌면 계속 틈새 상품으로 계속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인 저거 잠깐 저렇게 유행처럼 뜨는 겁니까? 지금이라도 사는 게 아파트랑 뭐 마찬가지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선 최상욱 의원님은 이거 메인스트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프로가 하신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대체할 만큼은 아니지만은 네. 종전의 그런 미세한 퍼센티지는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긍정적이네. 긍정적이야. 1층까지는 아니지만 빵셔틀하던 오피스텔은 아니다. 비유가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부동산 두 번째 또 하나는 뉴스. 또 예. 있어요. 뉴스. 아, 저희가 다음 달에 또 네. 사전청약 두 번째 사전청약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직 뭐 국토부가 보도자료 되거나 한 건 아닌데 이제 10월 달에 그 사전 청약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거의 한 뭐라 그럴까 한 그 거의 9천 세대 가까운 그런 분양이 예정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게 올해 등장을 했고 7월, 10월, 11, 12 이렇게 네 번에 나눠서 하게 되는데요. 근데 10월이 두 번째 사전 청약이고 그리고 아마 세 번째인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청약제도 변경 네. 이게 11월 달부터 반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월 달 사전 청약까지 하고 11월 사전 청약부터는 청약 시장에서 그런 추첨제가 좀 들어오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네. 뉴스로 10월 사전 청약
이제 곧 임박했다. 이렇게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래서 멀지 않아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면은 10월에 네, 수일이네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월 달에 시작하는 사전 청약지가 지금 한 열몇 군데 정도 되는데 거기 이게 3기 신도시죠? 맞아요. 그게 뭐 남양주 왕숙이랑 성남 신촌지구, 예. 성남 낙생, 복정지구 예. 이런 데는 기존지구도 있는데 아까 왕숙지구 같은 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운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2기 신도시도 다 포함돼 있거든요. 여기 신청하시려는 분은 다음 달까지 그럼 여기로 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아니 거기 우선순위가 있는 네. 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지역 우선순위. 네, 네, 맞아요. 지역 우선 되지 않으면 거의 확률 없다던데요. 그거는 그만큼 청약 경쟁률이 높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원인이 어쨌든 네. 여기 가서 이번에 그럼 받아볼까 하는 분은 예를 들면 뭐 수원 당수 이 지역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분은 수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달까지는? 아, 그게 그러니까 거기 지금 안 사셔도 돼요. 네. 본청약 전까지 거주 요건 충족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꼭 거기 가야 되는 것만은 아닌데 네. 아, 그 전에 살았던 것도 인정되고. 네네네. 아.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 그럴까 그 이제 거주 요건을 채우신 분이 당해 지역으로 선정이 되시니까 지역 우선제 예. 들어가 가지고 당해 지역으로 보통 선정이 되시니까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해야지만 당첨이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그 거주 요건을 하신 분이 경쟁률이 가장 낮으니까 그게 가장 당첨 확률이 높은 거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왕숙 여기가 좀 핫한 데 아니에요? 제일 관심 있는 데 아니에요, 이번에? 네, 10월에는 왕숙 2지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왕숙 1, 왕숙 2 합쳐가지고 이제 남양주 쪽이 거의 다 경기 북부 최근 경기 북부권, 서북부권을 동북부권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면은 네. 정말 엄청난 주거타운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당 지역이 원래는 조금 서울에서 접근지가 멀었던 지역들인데 네. 지하철 연장이라든가 등등등을 통해가지고 뭐 잠실로 굉장히 빨리 접근해 올 수 있어가지고 이제 종전보다는 확실히 그 주거지로서 위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가보면은 사전청약 두 번째 거 3기 신도시 중심으로 다음 달에 네. 나온다. 네. 준비하셔라. 이게 물량이 훨씬 많은가요? 지난번보다? 그 7월 달에는 4,400세대만 했는데 네. 10월에는 거의 9,000세대 가량 할 거기 때문에 두 배네요. 두 배. 네. 두 배지만 뭐 청약을 대기하시는 분은 이제 수십만 명이시니까 작기는 네. 작죠. 서울 집값을 좀 잡아주십시오. 일단 이제 서울이 급하니까 네. 하는 건데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은 여기는 당첨될 확률이 적으니까 그렇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은 그 지역 우선 컨셉으로 봤을 때는 3대 2대 5로 공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당해 지역 30하고. 이제 경기도 20하고 수도권으로 묶어서 50으로 해서 그 50에 네. 들어가야지 되는 그래서 건데.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서울에 집 짓는 것까지 그거는 너무 어렵다 미안하다 그럼 이해는 되는데 그럼 서울 사시는 분이 경기도 가서 살 수 있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울 집값도 잡힐 테니까 네. 아 그러니까 원래 서울에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 그게 그러니까 지역 우선이라는 게 서울도 지역 우선이 있거든요. 네. 용산이라든가 태릉 같은 그런 서울 내 공공택지 분양할 때는 서울 거주 지역 우선 50% 배정을 받아요. 네. 그래서 서울 50% 받고 그다음에 수도권 50을 받는데 네. 안타까운 거는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이런 사전 청약 공급지에 서울은 없다는 거죠. 없죠. 주변에만 네. 하려고 그러니까. 아, 네. 그래서 왜 처음에 이 제도가 생겼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서울이나 경기나 결국 같은 생활권이면 서울 사는 사람이 경기 아파트 청약해서 거기로 이주해서 살 수도 있고 또 경기권에 사는 분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신청할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거를 경계선을 그어놔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할 때는 서울 사람 우선 네. 경기도 아파트 분양할 때는 경기 사람 우선이니까 지금 이쪽 가려면 위장 전입을 하든 아니면 어디 잠깐 이사를 가든 가야 되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굳이 그렇죠. 왜? 굳이 왜?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지역 우선이라는 제도가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생각하면은 이제 이게 저는 뭐라 그럴까 너무 서울 우선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해당 당해 지역에도 그 주거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당해 지역에 계신 분한테 어드밴티지를 주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게 그러니까 남양주 왕숙지구에 네. 신청하신 분은 남양주 거주하시는 분이 실수요고 네. 서울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실수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정으로 해놓은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에 신청하는 서울 분도 실수요지.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컨셉이니까. 그걸 뭐
도별로 이렇게 자르는 것까지야 오케이. 그러니까 경기도 안에 있는 걸 굳이 강원도에서 하지는 마세요. 그 말씀 잘하셨는데 서울과 경기권을 네네네. 왜 굳이 이렇게 나누냐는 시단위는 거예요. 시단위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시단위는. 왜냐하면 그 시단위를 지역우선 거주를 해버렸을 때 네. 그 자기 시에 공급이 없으면은 그분은 지역우선 그러니까, 인센티브 자체가 맞아요.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소위 말해서 경기도권으로 서울과 거죠. 경기도로 그냥 두 개로 묶는 게 훨씬 맞아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남 신촌, 성남 낙샘 여기를 네. 왜 성남 사는 분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거지 선택할 때도 어쨌든 그 가격에 맞춰서 다 열어놓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 딱 그 해당 시로만 묶는 거는 별로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를 또 2%로 국회로 또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국회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부러 계속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아닙니까? 매일 방송하기 막 지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뭔가 무리를 일으켜서 방송을 쉬어보려고 자꾸 이제 무리한 막 발언도 하고 막 던지고 그러는데도 다들 그냥 용서하고 받아들여주시고 이 프로만 원래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국회라도 가보면 여기서 방송 빼주지 않을까? 네, 여기서 굉장히 가까워가지고 가까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 아, 세 번째 뉴스는 그냥 저희가 아시겠지만 부동산 통계를 이제 이게 뭐라 그럴까 그동안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네. 그 정부가 발표하고 인용하는 부동산 통계하고 민간 KB하고 부동산 114에서 발표하는 통계 간의 가격 차이가 매우 컸었잖아요. 네. 그거를 올해 6월 달에 그 표본 대상수를 이제 부동산원도 한 4배로 늘리면서 한 번에 쫓아갔거든요. 아. 그래서 과거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뭐 그냥 20몇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제 통계를 바꾸고 나니까 지금 누적 상승률이 거의 90% 정도 나와서 저희가 체감하는 그런 주택가격 퍼센티지 상승이랑 이제 비슷해진 게 네, 이게 올해 6월에 개정을 해서 7월부터 달라졌던 건데 7월부터는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수치보다도 더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네. 있어가지고 예. 이제 지금은 부동산원 통계를 좀 볼만해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거의 지난 4년 동안 이거를 샘플 수가 너무 작은 그런 걸로만 통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KB 시세랑 부동산원이라고 하면 옛날 이름으로는 뭐죠? 감정원. 감정원. 한국 감정원 시세랑 똑같이 대한민국 아파트 시세인데 좀 다르게 너무 다르게 나온다. 네, KB하고 저희가 부동산 114라는 또 민간 기관이 있고 네. 그리고 감정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었는데 예. KB하고 부동산 114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구다 보니까는 이제 주택 대상 샘플링도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에서 발표하는 그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단지인지는 몰라요. 그 통계를 작성하신 분은 알지만 저희 같은 이제 이게 외부에 공개가 되고 있진 않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다만 주택 호수가 너무 적었어 가지고 이제 9천 몇 백 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기 이상한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할 때 4만 명을 샘플링 조사하나 네. 1만 명을 조사하나 비슷하게 나와야 샘플링이죠. 그런데 부동산원은 만 개를 하고 KB는 4만 개를 하는데 그렇게 막 그 차이가 나면 만 개의 샘플링이 잘못된 그치. 거죠. 그러니까 모수가 그쵸. 적어서 문제가 그쵸. 아니라 진짜 안 오르는 것만 어떻게 잘 담아서 그런지. 아,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늘 사후 보정을 강하게 할 때마다 네. 그냥 한 번에 올라갔었거든요. 특정 달에 감정원 발표치는. 그러니까 평소에 안 오르다가 보정 한 번 할 때 확 올라가고. 그래서 계단처럼 이제 올라갔고 민간 거는 항상 이렇게 그냥 선형으로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올해 6월에 이 문제가 아시겠지만 한 작년 재작년쯤에 상당히 문제가 됐었던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작년부터 네. 통계를 손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토론회에 저도 몇 번 갔었거든요. 원래 부동산원 통계가 그럼 잘못된 통계였어요? 아니면 그럼 잘못된 통계라면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네. 그 통계와 샘플링이 실제 어떤 모집단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네. 모집단의 그런 변화를 잘 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통계네요. 그냥 근데 왜 좋지 계속... 못한 통계였죠. 야, 그건 정말 감사. 잘못된 통계냐고 물었더니 그건 아니고 좋지 못한 통계였다고. 아니 뭐 잘못됐냐 하면 갑자기 또 이래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Is that bad? 그랬더니 not good. 아 오늘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오늘 공격적인 뉴스 좀 약간. 차라리 좀 빵빵 터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아 근데 네. 요즘 저는
늘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부동산 이렇게 막 중개하시는데 밖에 써 있는 가격이나 이런 통계를 보면 요즘 거래량이 정말 작다고 하잖아요. 네. 거래량이 아주 극도로 낮다 하는데 거래량이 낮은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를 늘 약간 고민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주식도 그렇잖아요.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동반돼야 이게 시장 가격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데 거래량은 정말 없어요. 근데 호가는 진짜 높아. 근데 누군가는 한 명씩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사면 그게 시장 가격이 돼. 그래서 이 가격을 거래량이 극도로 낮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걸 제대로 시장 가격이 반영된 걸 볼 수 있느냐. 저는 늘 그게 궁금하던데. 아, 저는 그런 그런 문제의식은 저도 항상 제기를 했던 건데 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은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 지적을 많이 했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 하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수요자 입장에서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전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거주를 100% 깔고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거주 이전 부분에서 매우 비탄력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나 우리 가족이 거기에서 생활해야 되는 어떤 그 세팅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이사 가면 안 돼. 여기 이 동네 있어야 돼. 거기서 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살아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매매랑 같은 경우에는 뭐 가격대가 맞는다거나 몇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전세가 말 그대로 매우 비탄력이 큰 그런 시장인데 여기서 뭐 임대차법이 됐던 주임사 제도가 됐던 전세 공급 물량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확실히 전세가 부분이 이제 진짜 실수요에 기반한 그런 가격 상승이 진짜 비탄력적으로 나오는 게 이쪽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 시장 가격에 그런 시장성 좀 옅어지는 시장성 부분이 더 심각한 시장은 매매보다는 전세인 것 같습니다. 전세가 더 그렇다. 네네. 전세는 근데 과거에도 전세 5억 하다가 뭐 어느 날 전세 9억도 했다가 다시 전세 6억으로 떨어지기도 했다가 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야 영끌에서라도 일단 전세금 부어야지 어차피 돌려받을 돈이니까 그 올리던 뭐 어쨌든 그거에 따른 리스크가 생각보다는 적으니까 맞아요 저항이 조금 덜해요 저항이 적죠 그러니까 빌릴 수만 있으면 조달만 할 수 있으면 조달만 된다면 뭐야 전세 1억이나 전세 2억이나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집을 살 때 야 10억이나 20억이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거는 잘못 사면 내가 물리는 거니까. 근데 전세는 물리는 게 없으니 뭐 그때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면도 있겠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또 집값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 그게 작년 말에 그 임대차 3법 하면서 갱신 과정에서 전세 가격이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매매 전세가 조금 붙어가면서 이제 전세킨 갭 투자가 좀 다시 늘어나죠. 한번 올라왔었잖아요. 그래서 연초 1분기까지 엄청나게 좀 강세였다가 2분기 좀 잠잠했다가 다시 3분기부터 또 상당히 강세로 나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죠. 아 그래서 걱정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전세가 올라가니 갭이 줄어들고 갭이 줄어드니 이건 뭐 그냥 또 사기 쉬워지는 맞아요. 그런 일 때문에 또 사게 되면 안 그래도 거래 없는데 사니까 당연히 신고가에 살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또 집값 올라간 걸로 통계가 잡히고 이런 악순환이라서 정부도 전세 대출을 규제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전세 대출도 하는 쪽으로 나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듯해요. 맞아요. 고승범 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추석 전에 하셨고 추석 끝나고 나서. 뭐 전세 대출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뭐 한 20개에서 30개 여러 가지 옵션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세 대출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고 매월 그 전세 대출 증가하는 게 월 3조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주담대에서도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져 가지고 손 볼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은 규제한다 그러면 막히기 전에 또 한번 일으켜가지고 쏠리기도 할 건데 전세대출은 미리 받을 수는 없죠. 뭐 미리 받을 수 없죠. 전세대출은 내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가지고 하는 거니까 미리 받기는 어려울 텐데 과연 전세대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매수하는 규제는 지금 하면서도 그럼 부모님 돈 많은 사람만 집사라는 얘기냐 숙수저가 집살 건 대출밖에 없는데 왜 막냐 뭐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돼. 이건 되는데 전세 대출을 안 해주면 월세로는 나는 수입이 많아 적어서 월세로는 못 가고. 그러면 뭐 어디 길에서 자란 얘기냐.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서. 막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전세 대출 네. 규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을까요? 네. 근데 앞으로는 아, 그거는 알 수 없죠. 그냥 이제 전망이 아니라 나오면은 봐야 되겠지만은. 네. 근데 어쨌든 그런 멘션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할 수는 있다고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이 5억까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네, 그게 그 맥스 5억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전세 네. 10억이 15억 됐다 이거는 전세 대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닌 거죠. 예, 그거는 네. 시장 전세 가격이 그만큼 간 거고. 그러니까 전세가 뭐 한 네. 5억, 6억, 요 동네 전세는 전세 대출 때문에 끌어올려졌다는 게 말이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6억 이하는 전세 가격이 전세 대출이 80%까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세 6억 이하까지는 전세 대출 영향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 6억 초과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올라간 거죠. 전세 대출 규제한다고 해서 네. 떨어질 가격은 아니라면, 네. 서울 집값은 전세 5억, 6억까지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10억에서 15억 사이에서 지금 뭐 중위값, 평균값이 거래되다 보니 아, 서울은 고가주택이 많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전세 가격을 그러니까요. 전세가 7억이었는데 전세가 10억 되는 바람에 네. 아파트값 10억이 13억으로 갔다. 그건 말이 되는 거라서 그럼 그걸 좀 막아보자 하는 건데 전세 대출은 어차피 4억, 5억까지밖에 안 됐던 거라면 전세 8억이 전세 12억 되는 바람에 집값 올라간 게 그게 전세 대출 규제 안에서 올라간 전세값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전세 이런 전세 낀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시도는 2019년에도 있었는데 19년 12, 16 정책이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전세 대출을 받고 전세 낀 갭 투자를 하면은 전세 대출을 더 이상 연장 안 하거나 회수하겠다는 컨셉으로 12, 16 정책이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9억 이상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네. 그 전세 대출을 자기가 전세 살면서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다른 집에 전세 낀 뭐 갭 투자를 했다면은 회수하겠다는 컨셉이었는데 19년 말 기준으로 9억 원 초과 주택은 전국 공동주택의 7, 8%밖에 안 돼가지고 이게 2020년에 경기도권으로 전세 낀 갭 투자를 하는 그 시장 세그먼트가 좀 쪼개지면서 9억 네. 이하는 그러면 예. 괜찮다 이러면서 경기권 불지르는데 이 제도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번의 실패 사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어떤 형태의 전세대출 규제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또 행여나 시장을 만약에 세그먼트화 해가지고 어떤 특정 군은 규제가 없고 특정 군은 규제가 있게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면은 또 거기만 또, 올라간다는 네, 거죠? 네. 규제 없는 군으로 가가지고 또 풍선효과 일어날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그래서 지켜봐야지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거 봐. 부동산 얘기는 끝이 왠지 가슴이 답답하게 가슴이 답답하게 끝나요. 가슴이 답답해. 저는 요즘에 이제 걱정스러운 게 네. 15억 원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거는 신규 구입 자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구입 그럼 뭐가 돼요? 아. 아니 진짜 대출의 ABC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5억 원 넘는 아파트는 살 때 대출 안 되지 않아요? 근데 그 살 때가 구입 시 네. 대출이 안 되는 네. 거고 네. 15억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분들은 담보대출이 나오세요. 그렇죠. 네.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네네. 아. 어? 그러면 예를 들면 16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네. 은행 대출을 안 해주면 안승찬 씨. 먼저 살짝 빌려서. 일단 나 한 7억만 빌려줘. 그다음에 사고 그다음 다음에 담보대출로 샀으니까 담보대출을 40%만 한 6억 다시 받아서 갚는 건 돼요? 그게 되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된다기보다는 네. 구입 그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중단은 신규 구입 자금 대출 중단. 구입 자금만. 네. 구입 자금만이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들 많이 했었냐면은 전세 끼고 고가 주택을 산 다음에 네. 그 전세 만기 때 임차인 퇴거 대출을 받아서 네.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잖아요. 그건 네. 구입 자금 대출이 아니고. 그건 되니까. 네, 그렇죠. 다른 형태의 대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다르게 돌려가지고. 아 이거 너무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좀 그런데 다른 막 대출 팁들이 존재했는데 10억 넘는 주택에 대한 그런 대출 규제는 구입자금 대출 규제라는 것만 10억 넘는 건데 퇴거자금도 안 나오던데 이제 퇴거자금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 질문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억 이하짜리로 주로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 자꾸 붙잖아요 가격이. 아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앞으로도 영원히 대출 규제를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스프링을 어떻게 이게 어떻게 될까요? 아, 그 소위 그 마디 금액에 좀 붙어 있는 그렇죠. 그 주택들이 지금은 15억 거죠? 넘는 건 캐시가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가격이 많이 눌려 있을 거고 반대로 이게 눌려 있으니까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그 이하로 사다 보니 자꾸 이제 위로 아래 거는 자꾸 올라가서 붙어 있을 거라고요. 즉 네네. 10억에서 15억 사이에 잔뜩 몰려 있을 텐데 예전에는 이렇게 흩어져 있던 아파트들이. 아, 그렇죠. 근데 그 규제가 풀리고 나면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럼 말씀하신 대로 위로도 튀고 아래로도 꺼지고 그럴까요? 네. 그 두 가지 다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도와 정책이 만들어낸 그런 마디 가격 같은 게 존재해가지고 네. 6억 이하 대출 제일 잘 나오고 그래서 이쪽이 거의 6억까지 치솟고 그다음은 9억이고 그다음은 15억이고 이런 마디 금액대 기준으로 그 전에 막 거래가 되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부동산 예. 실거래가를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인위적인 그런 조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격이다 보니까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규제 완화했을 때 예. 약간 스프레드 아웃되는 그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따른 변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넘는 건 다음은 더 튈 거고 아래쪽에 있는 건 더 꺼질 거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특수로 몰린 거니까 그래서 외곽에 영끌해서 사시는 분들 계속 불안해 보인다는 얘기도 좀 하시더군요. 지금이야 어떨지 몰라도. 외곽이 서울 외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주택이어서 그래도 대출이 나오니까 산다는 이유로 사면. 그건 나중에 이제 대출 다 풀리는 시절이 오면 그 펀더멘털보다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10억 이하짜리 주택은. 네. 그런데 뭐 아마 그러니까 저가 주택으로 갈수록 네. 그렇게 상승률은 또 높지만 상승폭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어느 적당한 수준의 그런 조정이 뭐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질문 좀 하려고 했는 건데 먼저 와서 최상욱 대표님이 너무 오늘 이상한 거 많이 물어봤나 봐. 그래서 그런가요? 궁금해. 어디다 물어보겠어? 어디다 물어보겠어? 그냥 막 불러놓고 아무거나 물어보는 느낌인데. 아니, 뭐 이제 거의 느낌이 불러놓고 넌 아무거나 대답해라. 나는 궁금한 걸 다 물어본다. 그러네. 네. 전세는 언제까지 오릅니까? 이봐. 너무 힘들어요. 네. 전세는 왜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네. 다 그 유동 물량이 줄어들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상당히 많은 전세 물량을 잠궈놨고요. 그러니까 주임사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퇴거를 안 하세요. 그냥 굉장히 낮은 가격의 전세를 계속 살 수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과거 같았으면은 그냥 그것도 나와서 같이 거래가 되면서 조금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분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전세를 살 수 있게 되면서 뭐라 그럴까 전세 공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데 또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그 갱신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것도 4년간 또 잠기는 거나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예. 과거에는 저희가 2년 단위로 전세가 계속 돌아가면서 매년 홀짝수해 약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짝수에는 뭐 많고 홀수에는 적고 이러면서 그때도 홀짝수 2년 주기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4년 주기로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1, 2, 3 좀 말 없다가 4년 차에 좀 늘었다가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에도 조금 왜곡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예. 다만 이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세가 결국은 돌려받을 돈이라는 부분 두 번째는 전세 수요자는 매우 비탄력적이라는 거 그 동네에 거의 살아야 된다는 네, 그런 그래서 거 그냥 어떻게 해서 네, 그게 그래서 그냥 막 비싸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은 치솟고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완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걱정스럽죠. 진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은 정말. 저 그냥 뭐 어디 가서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올라가지고.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집주인이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을 올리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네, 수요자는 반드시 거기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15억 전세다 네. 그럼 깜짝 놀라야 되는데 네. 알았어 하고 덥석 잡으니까 15억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사는 못 가요.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비탄력적이라는 게 그게 그러니까 어디 네. 예를 들면 동네에서 재개발 하나가 발표돼.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죄다 그 옆에 전세를 장악해버리잖아요. 네. 아, 예를 들면 재개발이 하나 일어나면 그게 옆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도 여기 학교 다녀야 되고 뭐 친구들도 여기고 하니까 네. 이 동네 전세를 장악해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확 뛰어. 애 키우는 집에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 다 세팅이 됐는데 그렇지. 그걸 옮긴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진짜 완전히 도시 옮기는 거랑 똑같아요. 네. 건데 네. 수요는 없지. 그러니까 공급은 없고 수요는 계속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전학생은 네. 한 2년간 점수를 10점 그냥 더 주는 걸로. 이사 전학을 전학을 권장한 전학을 권장하는 거. 아, 예. 그러니까 아이, 쳐버리겠어. 그러니까 내가 출퇴근 조금 복잡해지는 거는 예. 감수하는데 예. 아이가 전학 갔다가 적응 못할까 봐 이게 걱정돼서 전세금 3억씩 5억씩 올려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전학생은 그냥 80점 받았으면 90점. 90점 받았으면 그냥 100점. 아 근데 이게 농담이지만 예전에 내신 때문에 내신 잘 받으려고 네. 막 그렇게 시골로 가고 옛날에 네, 그런 그렇죠. 게스트가 실제로 있긴 있었으니까요. 뭐 완전히 근데 그걸 제도화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움직임이 없진 않았으니까 뭐 그게 다 그냥 룰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임대 시장에 있는 문제가 결국 근본적으로 그 주거 매매 시장에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나왔던 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전세대출 규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예, 예. 근데 전세대출 규제를 과거에 2년 전에 한번 하려고 했지만 그게 시장 세그먼트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이 좀 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 유통 물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 전세 공급이 적어서 이런 부분으로 문제 해결을 좀 하는 게 좀 현명한 해결 수단인 것 같고 네. 눈에 보이는 방식대로 고가 전세가 문제다. 그런 예. 네 그렇게 하면서 막 고가 전세 규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클로징 해주세요, 안 기자님. 클로징이요. 아까 전에 2%가 말씀하신 거는 아빠 찬스제. 이게 뭐예요? 그 100점, 90점에서 10점 올라가면 아빠 전학, 찬스가 된다. 아 전학 가면. 전학 가면. 그러니까 아니 그런 말씀도. 해. 저도 전학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학을 가면 한 10점 정도는 올려줘도 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2년은 좀 심했어 솔직히. 근데 1년은 아, 너무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어요.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워낙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건 해주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원래 군대 가면 이등병도 이렇게 잘 해주잖아요. 원래 처음 한 6개월은 그게 뭐 이등병이 위대해서 그래요? 좋네요. 아,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 국회로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잘하겠습니다. 포커마스의 네, 최상욱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뭐 이런 질문 어디다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웃으면서 늘 받아주시고. 오늘 진짜 거의 난사 수준의 질문을. 그러니까 해드리는 거죠. 그래도 네. 대장동 얘기 자세하게 안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네.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조금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네. 자세하게 좀 듣고 싶기는 해요. 부동산 그러니까요. 개발 구조라든가 그거가 누구 건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정치 이슈고 그 부동산 개발의 구조라든가 시행사와 시공사와 뭐 우선주와 보통주가 왜 그렇게 구별되는지는 한번 이제 이 열기 좀 끝나면 끝나면 한번 배워보죠. 네, 그렇게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포커마스의 최상욱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도 시청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찾아뵙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